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상지석동에 있는 또 다른 복싱 타입 하나 더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조금 넓은 평수라고 하면서 다용도실이 살짝 각져 있고 방 하나도 살짝 각져 있는 이런 복층이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은 평수가 살짝 줄어들긴 했지만 가격도 그만큼 낮아졌고요. 방 다섯 개가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복층이라서 지난번 복층보다는 이번 복층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좀 많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확실히 복층에 방이 다섯 개가 분리가 되어 있는 이런 복층은 찾기가 참 어려운데, 오늘 복층은 방 다섯 개도 잘 분리가 되어 있고 네모 반듯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3베이 구조이긴 하지만 안정적인 구조이다 보니까 오늘 복층을 선호하실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복층하고 지난번 제가 소개해드린 복층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복층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제가 벌써 몇 차례 소개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입지 조건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더보기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단지는 두개동입니다. 16세대인데요. 주차 공간은 충분히 여유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약 한 120-30%의 여유있는 주차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일부는 저렇게 안쪽에다, 그러니까 필로티 건축물이라서 벙커식으로 안쪽에다 주차하는 라인도 있고요. 또 바깥쪽에 주차하는 라인들도 있습니다. 공동현관 앞쪽에는 이렇게 무인택배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이 열리면 계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바로 탑승이 가능하고 엘리베이터는 12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복층은 4층이니까 4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20평이고 실사용 면적은 복층 확장 포함해서 58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 현관입니다. 양쪽에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수납장 형태로 되어 있고요. 맞은편에는 기본 신발장 3칸입니다. 중문은 스윙도어 중문입니다. 네, 밀어서도 열 수 있고 당겨서도 열 수 있고요. 일괄소등 버튼은 들어와서 좌측에 있습니다. 자, 이 복도식 구간에 양쪽에 방 두 개가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방 크기가 3300에 2800 요 정도 되니까 쓸만한 크기의 방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이고, 맞은편에 있는 두 번째 방도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크기는 첫 번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하나 다른 점은 안쪽에 작긴 하지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방 차이고, 두 번째 방은 반창이 아니고요. 창이 크게 나 있는데 뷰가 좋아서 두 번째 방은 창을 크게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거실 방향하고 똑같거든요. 이 앞이 아무것도 막혀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반창이 아니고 두 번째 방은 큰 창으로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공간에 조절기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요. 조금 더 따라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2단 수납장 선반, 양변기 세면대,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까지 들어오면 거실입니다. 거실은 살짝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일단 뭐 가로 세로 폭 괜찮습니다. 여유가 있게 만들어 놨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실로 만들어 놨어요. 자, 거실에 실링팬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쪽으로 깊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바 테이블 같은 거 설치를 해서 밖을 바라보면서 비가 올 때 오늘처럼 운치 있게 커피 한잔 하시거나 와인 한잔 하시거나 뭐 이런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긴 거실입니다. 자, 창호는 역립 이중창을 사용했고요. 방향은 제가 자막으로 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방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거실 앞이 뷰가 아주 좋습니다. 예, 하나도 막혀 있는 게 없고 건물이 올라올 일도 없습니다. 이 밑에를 보면 단독주택들이 예, 하나씩 보이거든요. 이런 거는 뭐 없어질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뷰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뷰가 좌측을 봐도 우측을 봐도 다 터져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송전탑이 저 멀리 보이니까 이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집하고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송전탑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주방을 좀 볼게요. 주방은 요 앞으로 식탁을 놔도 됩니다. 그냥 사용해도 되고 식탁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식탁을 놓으셔도 거실을 침범한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겠죠. 이 앞으로 4인용 식탁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냥 이 상태로 의자만 갖다 놓고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냉장고 두 대 기본 옵션이고 광파 오븐레인지 아래쪽에 식기세척기 다 기본 옵션입니다. 싱크볼은 사각 형태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옆에는 3구 가스레인지가 메인 쿡탑이고 노출 후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쪽에 보면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전기 콘센트 이렇게 돌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이 예, 제가 좋아하는 정사각형 네모 반듯하면서도 널찍널찍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를 놓고도 공간이 많이 남는 넉넉한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자, 하나 좀 아쉬운 건 예, 미닫이였다면 더 좋았을 텐데 여닫이 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아래층에서 보실 마지막 공간은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 크기도 좋습니다. 예, 한쪽이 거의 4천 가까이 되니까 안방도 넉넉한 크기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방창 역시 거실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3베이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안방에서 보는 뷰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뒤에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은 기역자로 생겼는데요. 안쪽까지 꽤 깊더라고요. 예, 한쪽에는 이렇게 화장대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굉장히 깊게 3m가 넘거든요. 안쪽까지 행거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은 정말 많이 가능해 보입니다.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방의 욕실, 안방 욕실은 샤워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 정면에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샤워 공간까지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만들어 놓은 안방 욕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층에 있는 공간들은 다 살펴봤습니다. 이복층도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여기 계단 옆에 서비스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꽤 안쪽까지 수납이 가능하도록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 도구함 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계단인데요. 계단도 여유가 좀 많습니다. 한 90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계단 폭도 여유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올라오면 바로 보조 주방이 보이고요. 이 옆에 복층에 큰 방이 있습니다. 자, 이 복층 큰 방은 안방보다도 더 넓습니다. 굉장히 많이 넓은 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안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거는 같은데 수납 공간이 별도로는 없어요. 그래도 방이 커서 뭐 한쪽에다 이렇게 붙박이장 설치를 해도 방이 좁아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에어컨은 없는데 창이 양쪽으로 마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 열어놓으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보조 주방은 쿡탑은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를 별도로 하셔야 되고요. 개수대는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조그맣게라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예,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복층에 욕실이 있는데 복층에 욕실도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폭이 넓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동식 욕조를 놓고 사용을 하셔도 좋을 거는 같아요. 다만
보조주방 옆에 바로 화장실이 있으니까 요거는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복층의 층고도 높은 편입니다. 높은 쪽은 2200이 넘고요. 낮은 쪽도 1950 정도 되니까 층고 자체도 높은 편이고, 여기가 거실인데 복층의 거실도 아주 쓸만하게 넓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안쪽에 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복층의 첫 번째 방보다는 방 크기가 확실히 좀 줄긴 했지만 이 두 번째 방도 상당히 쓸만한 크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침실로 쓰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방입니다. 이 방까지 합치면 위아래 방이 다섯 개인 복층입니다. 자, 이 방도 창을 이렇게 마주보고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에어컨은 없지만 역시 문을 다 열어놓으면 바람이 양쪽에서 부니까 시원하겠죠. 자, 이렇게 복층인데 방 다섯 개가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복층. 예, 제가 어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찾기가 어려운데 여기는 방 다섯 개가 완벽하게 쓸만하게 잘 분리가 되어 있는 복층입니다. 자, 마지막은 테라스인데요. 나가기 전에 크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복층 테라스는 크지 않습니다. 그냥 딱 영상으로 보시는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크지도 그렇다고 아주 작지도 않은 그냥 기본 형태의 테라스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라스에 전기 콘센트는 있는데 수도는 따로 없기 때문에 물을 쓰시려면 이 안쪽에서 호스 연결해서 끌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 요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 거실하고 똑같은 방향이다 보니까 테라스에서 보는 뷰도 괜찮습니다. 아주 좋거든요. 다 뻥뻥 뚫려 있기 때문에 테라스에서 보는 뷰도 아주 좋고요. 이쪽 좌측은 뭐 없죠, 아무것도. 그래서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복층 테라스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측은 저 끝에 다른 세대의 테라스가 보이긴 하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지만 저것도 싫다 그러면 여기만 살짝 막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조금 작은 타입의 또 다른 복층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난번 타입도 괜찮았지만 이번 타입도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가격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오늘 이 제가 소개해드린 복층 보시고 나오셨을 때는 둘 다 한번 다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